칫솔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칫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태어나서 6개월경부터 나기 시작하는 이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치아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유아 때는 엄마가 면수건으로 우유를 먹은 아기의 입안을 닦아주면서 치아를 닦는 행위를 하게 되죠. 부모의 도움으로 시작된 이 닦기는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칫솔은 약 80여 년 전에야 오늘과 같은 나일론 칫솔이 되었다고 합니다. 150세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현대인에게 치아 건강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치아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대개 40대부터 망가지는 치아를 보수하기 위해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고생도 여간 많이 하는 것이 아님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면 우선 먹는 즐거움, 다시 말해 씹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먹는 즐거움이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말로 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치아 관리에 있어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칫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잇몸을 덜 상하게 하는 미세모 칫솔부터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전동 칫솔, 어른용 칫솔, 유아용 칫솔 등 셀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칫솔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칫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중요한 치아를 씻어주는 칫솔인데 칫솔질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 도구인 칫솔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입안에는 약 700종 이상의 세균이 번식한다고 하는데 이 세균들은 이를 닦는 동안 칫솔에 묻습니다. 칫솔질 후에 칫솔에 묻은 세균이 그대로 남아 번식하기 십상인데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칫솔은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세균 막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예방치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사용한 칫솔과 일반모, 슬림모, 초극세산모의 세 가지입니다. 각 다섯 개를 분석한 결과 칫솔모 1제곱미터당 평균 약 50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우와! 심지어 최대 약 800만 마리의 세균이 나온 칫솔모도 있었다고 하는데 전설의 고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칫솔은 지금 아마도 축축한 욕실의 세면대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안성맞춤이죠. 여러분의 칫솔 또한 세균 막대기로 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방공호라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칫솔 어떻게 관리할까요? 가능하다면 칫솔 살균기나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 등 물기가 잘 마르는 곳에 말려두었다가 양치하는 습관, 그것은 아주 좋겠죠. 또 칫솔을 말릴 때에는 칫솔모가 위로 올라오도록 보관하는 것이 필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칫솔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케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먼지나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세균의 번식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칫솔은 반드시 칫솔꽂이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칫솔은 소모품입니다. 개인마다 양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칫솔을 오래 사용해도 모양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칫솔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세균 번식은 물론이고 칫솔모의 탄력이 떨어져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은 칫솔을 바꿔주십시오. 특수약품을 사용한 칫솔관리, 살균기, 건조기 등 전문 관리 방법이 아니라면 칫솔 세균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선 전자레인지를 추천드립니다. 칫솔을 햇볕에 완전히 건조시킨 후 전자레인지에 약 1분간 정도 돌리면 칫솔 살균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소금물을 끓여 식힌 후 칫솔을 한 2-3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제가 생각 사용하는 방법은 구강청결제, 즉 가그린인데요. 가그린은 2~3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치과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입니다. 입속 세균은 암이나 혈관질환,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칫솔에 붙은 수많은 세균으로 인해 여러 잇몸 질환은 물론이고 충치가 생길 수도 있는 한편 감기나 폐렴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이 모든 위생을 감안해 건강한 치아는 칫솔질에서부터 치아 칫솔 관리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임플란트 시술을 미리 예방한다는 관점에서도 칫솔 관리에 보다 신경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칫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